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그 영어를 자신 있게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알파벳을 정확히 읽는 phonics,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능숙하게 덩어리째로 이렇게 익히려면 반드시 롱맨 온라인 사진이라든지 원어민이 말하는 그 발음을 정확히 듣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라는 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문장 다닐 때는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축약하는 요런 연음한 요런 형태를 정확히 익히기 위해서 저는 제가 쉐도잉이라는 기법을 많이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어지는 문장을 정확히 이제 읽으려면 덩어리 지어서 읽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또 티타임을 하고 왔는데요. 그 새롭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께 모인 엄마들을 하고 같이 실제로 이 영어를 자신 있게 읽기 위한 실질적인 연습을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도 실제로 오늘 제가 아침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실제로 쉐도잉을 하는 연습을 좀더 심화 연습을 한번 할수 있는 시간을 지금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티타임, 엄마표 영어의 티타임의 최종 목표는 나도 영어 즐기는 엄마가 되기, 내 아이의 지혜로운 영어 코치가 되기, 내 아이 영어 발달에 진심인 와처가 되기, 요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가장 상위 단계인 나도 영어 즐기는 엄마 되기, 사실 요거를 위해서 제가 오늘 긴 한데요. 사실 중간중간에 제가 모임 중간중간에 영어 발달의 진심인 또는 지혜로운 영어 코치 되기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언급해 드리기 때문에 이세 가지 목표가 이렇게 딱딱 나눠진다기보다는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엄마 안에 내재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이의 영어 발달을 우리가 왜 지혜롭게 해줘야 되는지, 요런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더 자신 있게 이 세계인의 이 커뮤니티에 함께, 포함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먼저 나누고, 실제적으로 이제 영어를 자신 있게 읽는 엄마가 되는 그런 방법적인 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웜업으로 이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사진 속의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커피를 지금 손에 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뭔가 오전이고 한가로운 또는 오후인데 서로 책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전 영상으로 다시 지금 안 가고 다시 오기 위해 화면을 남겨놨는데요. 사실 제가 방금 아까 그 사진 속에 두 여인이 커피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그런 상황에 우리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여있는 사진, 사람들처럼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것도 이제 영어로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과연 말을 먼저 걸 수나 있을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제가 미국에 머물면서 뭐 간간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그 사람들하고 함께 어떤 집에 가서 식사를 했던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렌트를 하고 있었을 때 집주인 되시는 분하고 이제 이별 파티를 우리 뒤뜰에서 나눈 거였고, 요거는 그 옆집에 이제 할아버지 몸이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늘 언제나 우리 집 먼저 오셔가지고 인사 헬로우 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셨던 할아버지거든요. 동네 이제 이장님쯤 되는 그런 할아버지세요. 이날도 우리 계기 일식이 있던 날인데 할아버지 저한테 문자로 함께 같이 볼수 있니? 하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다가 빨리 끝내고 집으로 와서 할아버지 옷들에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서
계기 일식을 보던 그런 날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흔한 팟럭 파티, 그죠? 음식을 함께 각자 들고 와서 나눠 먹는 파티. 요거는 이제 사우디 이제 여성분들을 제가 영어를 가르치던 그런 날 이제 파티를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요리를 함께 이제 해보는 그런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제 미국 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런 소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소셜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먼저 말을 걸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을 혹시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어학연수를 보내게 된다고 하면 덩그러니 그 공간에 내팽개쳤을 때 과연 아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상대에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어내는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안에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지 그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제가 모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요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야시마라는 일본 학자예요. 이분이 일본의 어느 보자 칸사이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처럼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친구의 금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을 더 잘하는 사람이지 먼저 말을 한다든지 저 손들고 이렇게 하는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본 학생들인데 이 교수님이 생각해 보기를 외국어를 배우려면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자주 해보면 늘 건데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어떤 친구는 활발하게 이렇게 영어로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아니고 뭐 이러한 게 목격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행동을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지가 궁금해지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이제 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166명의 일본 학생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이제 3주간 원어민이랑 그 일본 현지 그 교사랑 코티칭을 함께 하는 수업을 아이들에게 시켰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과 후에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질문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장을 마련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다가가서 말하는 학생들이 있고 아닌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다가간 학생들은 어떠한 마음에 그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대요. 그리고 그좀 이따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걔네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길래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교수님이 또 다른 이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60명의 학생을 3주간 미국 고등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게 했대요. 가기 전에 설문조사로 가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너가 말을 걸 마음이 있니? 라는 질문을 했대요. 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결심한 친구들이 실제로 3주간 살면서 그 현지에 있는 이 홈스테이 하는 식구들하고도 그렇고 그 현지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나누고 그리고 아주 흐뭇하게 3주를 즐겁게 보내고 왔다 하고 리포트를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해외 교환 프로그램에 가면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거기 머무르면서도 사실 한국 학생들이 여러 몇명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이제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반드시 영어를 잘 학습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사를 소통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아이는 되게 잘 적응하고 현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배우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그 물리적인 공간에 같이 있더라도 이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사실 그냥 그 공간에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한국에 그냥 있는 거랑 별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아까 그 사진 속에 여러 가지 소셜을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나는 영어 학습자로서 나는 또는 우리 자녀는 의사소통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먼저 하고 오늘 아까 쉐도잉 하는 거 연습할게.
자, 이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의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의사소통 하려는 마음 영어로 하면 willingness to communicate이라는 WTC라고 줄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의사소통 하려는 마음이 이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주 의사소통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주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어를 더잘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순환을 이렇게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귀찮아. 그 사람이랑 할 말도 없는데 내가 왜? 라는 이런 마음을 없애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소통하려는 마음이 생기는지 곰곰이 그 교수님이 설문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나라의 어떠한 그 직업 세계는 어떤지, 다른 나라의 뭐 유명한 스포츠 플레이는 뭐 어떤지, 뭐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영미권에서는 어떠한 뭐 영화, 뭐 어떠한 연예인, 어떠한 것이 트렌드인지, 어떠한 job market이 있는지 뭐 이렇게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직업을 구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상상이라도 해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영어를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이미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유창성이 조금 높아요, 그죠? 자, 유창성이 조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유창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봐도, 쟤는 영어 참 잘해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영어 잘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신감,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주관적인 그 자신감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유창성까지 합하면 네 가지 있는 사람은 대체로 소통하려는 마음이 높더라. 그래서 실제 소통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더욱더 영어가 늘어나더라. 그러면 사실 요 중에서 뭘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선순환에 올라탈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선순환을 만약에 못 올라타고 반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걔네들은 말하는 게 왠지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내 영어가 형편이 없으니까. 에이, 나는 그냥 딴 나라 안 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지 뭐. 여기가 그냥 뭐 우리 집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뭐 배울 마음이 없어.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더욱더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안 하고 말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영어는 별로 재미없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사실 이렇게 선순환을 타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선순환을 타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유는, 내가 뭐 굳이 딴 나라에 가서 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에 하단에 보이는데요. 그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57.7%가 영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인구의 18%에 해당한 사람들이 이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인구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어를 쓰는 인구도 엄청 퍼센테이지 높지만, 한 민족이 쓰는 언어 말고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함께 사용하는 언어가 넘버 원이가 원인 것이 바로 영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어를 쓰는 이 사람들의 불과 25%, 4분의 1만 사실 네이티브고 나머지 4분의 3은 넌 네이티브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또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외국인들은 대체로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대가 네이티브일 때가 마음이 편할까요? 넌 네이티브, 원어민이 아닐 때가 마음이 편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정말 허심탄회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었던 친구들은 사실 저와 비슷한 외국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우리의 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 힘든 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상대는 아주 완벽하게 그 언어를 구사한단 말이죠.
그거를 완벽하게 하고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나라 말로 말을 한다. 이러면 뭔가 시작부터 제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 요런 느낌이 사실 있어요. 영어를 말한다는 건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출발선상에서 쟤랑 내랑 뭐 별반 다르지 않아. 뭐 쟤도 뭐넌 네이티브고 나도 넌 네이티브인데 뭐 틀려봤자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친구와의 대화가 엄청 술술 잘 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가서 이제 일하게 될그 세상은 사실 영어가 전 세계에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대는 넌 네이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 아이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는 문법 틀리고 철자 하나 틀리면 감점되고 이러한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영어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존감을 낮추면 아까 말했던 그 사이클 있죠.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코치, 또 영어를 즐길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에게 영어 자존감을 쑥쑥 올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잘 못하는 또는 뭐 괜히 힘들게 정말 힘들어 빠진 그 문법에 애를 가두지 말고 그죠? 그래서 그 늪에서 조금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이가 생각을 그냥 표현하는 그런 도구로서 영어를 할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상황을 노출시켜줘야 된다는 요걸 좀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 데이터를 한번 들고 왔거든요. 자, 그럼 다시 원래의 토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뜬금없이 자신감이 있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했을 때도 낯선 사람한테 말 걸기가 좀 주저스러운데 그럼 난 어떡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은 그 영어라는 언어를 하면서 저도 성격이 되게 반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책에 코박고 공부만 했던 고등학생이 불과 3달 만에 제가 영어라는 그 뭐라 해야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영어를 접하면서 수능 영어가 아니라 소통의 수단으로 영어를 제가 익히고 그 방향으로 막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영어로 말이 하고 싶어졌고 영어로 말이 하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제가 되어 가는 거죠. 표현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영어를, 외국어를 배우면 저절로 그또 다른 아이디, 자기 정체성이 생겨요. 그게 그 전문 용어로 보자면 language ego라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영어를 새롭게 익힘으로써 내 안에 있던 외향적인 성향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를 배우면서 좀더 외향성을 가지게 된 경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어라는 것에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 특히 내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가 높아요. 완벽주의자 같은 경향이 있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매일 루틴하게 영어를 이렇게 말하게 혼자서 쉐도잉 한다든지, 혼자 말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가 보면, 그 스스로 높이 측정했던 그 스탠다드에 일정 부분 도달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내공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때, 또는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는 response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면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안에 있던 내공이 이제 발현되면서 이제 영어로 말하고 싶어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게 사실 저한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내공을 쌓아 나갈 때 가장, 좋았던 방법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쉐도잉이었어요. 말하기를 별로 즐기지 않았던 제가 영어로 말하기를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안에 자신감이 조금씩 차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감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제가 쉐도잉을 하면서 쌓아 올라갔던 저의 세월과 저의 어떠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저 안에 그렇게 자신감이 조금씩 차올랐던 거고, 그게 일정 부분이 도달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남들하고 소통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일단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라는 마음이 들면 일단 자기 성향을 받아들이시고 자녀의 그런 성향을 받아들이시고 대신 자분히 혼자서 할수 있는 루트의 영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영어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 쓰는 사람들처럼 수다쟁이가 된다는 사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아마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은 이 쉐도잉을 통해서 기본 내공을 많이 탄탄히 쌓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러면서 길어지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가쁘게 읽어 나갈 게 아니고 덩어리째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는 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그거를 실제적인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저랑 같이 심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대로 영어라는 것이 참 방대한 재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될 포커스가 뭐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공부해야 될 재료가 달라져요. 만약에 저처럼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영어를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친다고 하면 당연히 아카데믹한 쪽에 이제 아이들 영어를 발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영어 독해 문제집 또는 넌픽션, 이러한 쪽의 장르의 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주로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냥 성인의 학습자다. 내가 이제 원어민이랑 소셜을 좀 하고 싶다. 걔네들이 현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내가 조금 배우고 싶다. 이러면 넷플릭스에 미국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걸로 열심히 파고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집에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동화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챕터북으로 번져나가면서 또 학교 가면 또 영어 듣기 시험을 치면 그때는 이제 생활 영어적인 것도 있고 또 아카데믹한 것도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티타임에 하고 다음 주 이맘때 제가 또 찍게 될 영상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특히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실제로 다룰 재료들인데요. 먼저 오늘은 이 동화책 We're going on a bear hunt 이거 하나 연습하고 그다음 수능 영어 듣기 세 문제 한번 연습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요거 이제 조금 길이가 길어지는 거. 아, 그리고 참 오늘 Diary of a Wimpy Kid 요거 지난 영상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요거 한번 다시 방문해서 쉐도잉 연습까지 지난번에는 덩어리 짚는 이야기로만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쉐도잉 하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동화책 하나, 그다음에 수능 영어 듣기 시험 세 문제, 그다음에 챕터북 중에서 Diary of a Wimpy Kid 요거 세 개를 한번 다뤄볼 거고요. 다음 주는 제가 목표하기를 그 넷플릭스에 있는 미국 드라마 Gilmore Girls 요거 제가 자주 즐겨보는 건데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A Long Walk to Water 하는 픽션. 아주 얇은 책이긴 하지만 유명한 책이니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ED 영상 가지고 또 한번 공부를 해보고, 또 뉴스, NPR 뉴스 앱을 제가 지금 핸드폰에 다운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영어 뉴스, 그 다음에 팟캐스트 요거 제가 한번 이제 샘플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지난 영상에도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쉐도잉은 참 유명해진 현재 기법이긴 하다, 그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유튜버들이 실제로 쉐도잉 하는 모습을 또 소개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노하우를 많이 소개했는데요. 방법이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순서대로 늘 연습을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쉐도잉을 진짜 한참 미친 듯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학교 초반이었을 때 크게 이제 애기 엄마도 아니었으니까 하는 게뭐 공부가 직업이었을 때 그렇게 했는데요. 한세달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니까 엄청 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 없이 일단 들어보고 내가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 체크해보고 만약에 이제 대본을 펼쳤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고 단어장에 기입해서 영영사전 찾아서 영영풀이 쓰고 예문 쓰고 소리 내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대본으로 가서 여러 번 소리내서 내 마음대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원어민이 했던 음성 파일을 플레이 시켜놓고 함께 따라 읽어보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제 대본을 없애고 귀만 쫑긋 하고 원어민이 하는 거 플레이 시켜놓고 그림자처럼 바짝 따라가서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기. 이거 5개의 단계를 하고 나면 이제 자기 입에 이 억양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 가지 재료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웜업으로 지난 시간 했던 대본이긴 한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대본 없이 한번 들어보기.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빈칸 채우기로 1번 활동을 대신해 볼게요. 자, 한번 들려줄 테니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In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 However,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Here are some examples. 자, 그러면 여기 정답은 사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A trophy or medal on their own. The players get attention. Important as a players. Example. 이렇게 돼요. 만약에 요거 이제 빈칸을 잘 채웠다 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그죠? 요거 내가 찬찬히 눈을 읽어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모를 법한가 하면 이 히든 하면 숨다 하이드란 단어에 하이드, 히든 이렇게 마지막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숨겨짐을 당하다 뭐 이런 뜻이 된다는 거. 그렇게 모르는 단어 한번 찾아보고 이제는 이거 중3 수준이라서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3번 소리내어 여러 번 읽어보자. 한번 해볼게요. In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 However,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Here are some examples.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같이 읽었죠? 자, 그러면 또한번더 읽어도 돼요. 그죠? 영상을 잠시 포즈 시켜놓고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다 하셨으면 이제는, 원어민이 이제 하는 거를 듣고 또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4번 단계 볼게요. In In sports, sports, only the only the players get a players get a trophy or trophy or medal, medal, but they but they don't don't win win on their on their own. own. There There are are people people who who help the help the players. players. These These people people are are often often hidden hidden and and don't don't get get attention. attention. However, However, they they are are as as important important as as the the players. players. Here Here are are some some examples. examples.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이 혹시 잘안 됐다 하면은 또 영상을 대감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5번. 이제 대본 없이 그림자처럼 바짝 따라가는 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In sports, In only the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players get a trophy or trophy or medal, medal, but they but don't they win on don't their win on own. their own. There are There people are who help people the who help the players. players. These people These are people often often hidden hidden and don't get and don't get attention. attention. However, However, they are they as are as important as important the as the players. players. Here are some Here are some examples. examples. 이렇게. 그죠? 자, 지난주에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재료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We're going We're on going a on a bear bear hunt. hunt. Retold by Retold by Michael Michael Rosen. Rosen. Illustrated Illustrated by by Helen Helen Oxenbury. Oxenbury. We're going We're going on on a a bear bear hunt. hunt. We're We're going going to to catch catch a a big big one. one. What What a a beautiful beautiful day. day. We're We're not not scared. scared. Uh-oh. Uh-oh. Grass. Grass. Long, Long, wavy wavy grass. grass. We We can't can't go go over over it. it. We We can't can't go go under under it. it. Oh Oh no. no. We've We've got got to to go go through through it. it. Swishy Swishy slushy, swishy slushy, slushy, swishy swishy slushy. slushy.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ing to catch a big one. What a beautiful day. We're not scared. Uh-oh, a river. A deep, cold river.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Oh no, we've got to go through it. 자, 일단은 요 정도만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저 반복되는 패턴을 입으로 여러 번 읽으면 사실 여러모로 좋아요. 1. 일단 억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반복되니까. 2. 짧으니까 귀에 계속 이렇게 되뇌어져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멍하게 있을 땐 아마 다시 recall 연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억양이 내 귀에 느리에 박히는 거죠. 짧고 반복되는 이런 영어 동화책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법 공부할 때 이렇게 통째로 익힌 문장이 많을 많을수록 영문법 공부가 완전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성인 학습자를 하더라도 어린아이들한테 영어책 읽어줄 때 유심히 요거를 한번 반복되는 부분을 지겹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즐겁게 있다 보면 나도 저절로 영어를 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이런 현상 기억하시고 열심히 자녀들에게 즐겁게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도잉 한번 해볼게요. 반복되고 짧고 이렇게 정확히 읽어주기 때문에 좀 쉽게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We're going on a bear hunt. Retold by Michael Rosen. Illustrated by Helen Oxenbury.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ing to catch a big one. What a beautiful day. We're not scared. Uh-oh. Grass. Long wavy grass.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Oh no. We've got to go through it. 이렇게. 그러면은 방금은 되게 짧은 동화책으로 우리 섀도잉 연습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긴 이 챕터북의 첫 번째 페이지 가지고 한번 섀도잉 연습해 볼게요. 물론 이제 대본 없이 읽는 이런 대본 없이 이렇게 들어보는 거 앞에 있어야 되지만 그거 생략하고 바로 이제 대본 따라 연습하고 섀도잉 하는 끝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거 긴 문장들을 읽을 때는 이렇게 덩어리째 읽어야 된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원어민이 어떻게 읽는지 유심히 들으면서 아, 감을 익혀야 된다는 사실, 그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들어볼게요. September. Tuesday. First of all,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This is a journal, not a diary.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but when Mom went out to buy this thing, I specifically told her to get one that didn't say diary on it. Great. All I need is for some jerk to catch me carrying this book around and get the wrong idea. The other thing I want to clear up right away is that this was Mom's idea, not mine. But if she thinks I'm going to write down my feelings here or whatever, she's crazy. So just don't expect me to be all dear diary this and dear diary that. 이렇게. 여러분도 잠시 화면 멈춤하고 다시 한번 또는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 읽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본 없이 이제 섀도잉 하는 거 시작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September. Tuesday. First of all,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This is a journal, not a diary.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But when mom went out to buy this thing, I specifically told her to get one that didn't say diary on it. Great. All I need is for some jerk to catch me carrying the book around and get the wrong idea. The other thing I want to clear up right away is that this is mom's idea, not mine. But if she thinks I'm going to write down my feelings in here or whatever, she's crazy. So just don't expect me to be all dear diary this and dear diary that. 이렇게. 자, 섀도잉이 사실 중간에 딱딱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소리가 좀 약하게 돼가지고 중간에 못 알아채고 중간에 끊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게 조금 힘들다 하면 다시 원래 대본으로 가서 rewind 해가지고 여러 번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내용이 파악이 됐고 입이 여러 번 스트레칭이 됐다 싶을 때 다시 도전을 해서 깔끔하게 홈런을 하면 기분이 완전 좋아요. 자, 그런 이렇게 조금 독특한 희열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아까 설명했는 것처럼 섀도잉을 잘할 때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되는 습관, 덩어리째 읽는 이런 거이 할 수 있어진다는 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길어지는 이 아카데믹한 텍스트를 가지고도 우리가 섀도잉 연습을 하고 섀도잉을 많이 하고 나면 저절로 이 글을 읽을 때 원어민들이 이렇게 덩어리째 읽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인다. 그죠? 그걸 한번 위해서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은 대본을 보면서 따라 읽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 저랑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What is big data? Big data is data sets that are very big and complex.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the amount of data we have is getting much greater than before. This is mainly because almost everything that we do online leaves a trace. For example, the photos you upload on your blog And the records of your purchases at online stores are all part of big dat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방금 원어민이랑 우리가 그렇게 따라 읽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면은 이렇게 읽었어요. 그 원어민이 Big data is data sets that are very big and complex. 이렇게 의미의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했어, 그죠? 그 다음에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약간 길긴 하지만 이게 하나 의미 덩어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숨을 참고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he amount of data we have 여기까지 끊어 읽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getting much greater than before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이렇게 후루룩 읽는 거죠. 그 다음에 this is mainly 그 다음에 이제 길어질 걸 예상하고 여기서 한번 쉬었어요. 그죠? Because almost everything that we do online 까지 쭉 같이 읽고 이제서야 한번 쉬고 leaves a trace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그 다음에 the photos you upload on your blog가 하나의 덩어리죠. 그 다음에 and the records of your purchases at online stores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그 다음에 are all part of big data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 그러면은 긴 텍스트 읽을 때 이렇게 중간에 끊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느껴지죠 그죠? 자 대체로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규칙이 뭐예요 선생님 언제 끊어 읽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사실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어머님 참석하신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은 규칙이 뭐냐고 근데 사실은 이거 규칙이 뭐 대충 말하자면 주어가 엄청 길면은 주어가 끝날 때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말 해드릴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거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요 이 텍스트가 너무 아직 해석이 잘 안 되는 버거운 이 초급자일 경우에는 주어가 엄청 길다 예를 들어서 The photos you upload on your blog 같은 경우에도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The photos 그냥 끊어 읽고 You upload 끊어 읽고 On your blog 이런 식으로 의미가 요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면 그렇게 끊어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의미 파악이 다 되는 원어민이 효율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를 붙이고 어디서 pause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진 현 수준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중급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도 원어민들처럼 그렇게 쉴때 그렇게 쉬고 와르르 읽을 때는 같이 읽자. 요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급자 이상일 때는 요렇게 pause를 요런 식으로 띄우는 이유를 알 거예요. 그죠? 뭐, 굳이 이렇게 명시적인 룰이 아니라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느낌을 어떻게 하면 되냐? 많이 들어가지고 원어민처럼 많이 따라 읽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다시 포즈를 살짝 염두에 두면서 다시 원어민 듣는 거 한번 해볼게요. 따라 읽는 거 해볼게요. What is What big is big data? data? Big Big data data is is data data sets sets that that are are very very big big and and complex. complex. As As information information and an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echnology develops, develops, the the amount amount of of data data we we have have is is getting getting much much greater greater than than before. before. This This is is mainly mainly because because almost almost everything everything that that we we do do online online leaves leaves a a trace. trace. For For example, example, the the photos photos you you upload upload on on your your blog blog and and the the records records of of your your purchases purchases at at online online stores stores are are all all part part of of big big data. data.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포즈했던 데에서 포즈 하시죠? 여기 원어민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대본 없이 한번 마지막 단계 쉐도잉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What is big It's big data? data. Big Big data data is is data a data sets set that are that are very very big big and and complex. complex. As A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develops, the amount the of amount of data we data have we is getting have much getting much greater than bigger and before. before. This is This is mainly mainly because almost almost everything that we everything do we that online leaves a online leaves a trace. trace. For For example, the example, the photos you photos you upload on your upload on blog your blog and the and records the of your records at your purchases at purchases at online online stores stores are all are all part of part big of data. your data. 이렇게, 그죠? 자, 아무튼 에너지가 많이 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글을 쫑긋하고 열심히 하시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영어 듣기 요거 하나만 연습할게요. 자, 수능의 첫 번째 영어 듣기였어요. 일단 한번 들려 드릴 테니까 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Lockwood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your school librarian, Mr. Wilkins. I'm sure you're aware that our school library is hosting a bookmark design competition. I encourage students of all grades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The winning designs will be made into bookmarks, which will be distributed to library visitors. We're also giving out a variety of other prizes. So don't let this great opportunity slip away. Since the registration period for the bookmark design competition ends this Friday, make sure you visit our school library to submit your application. Come and participate to display your creativity and talents. 엄청 말이 길어요. 그리고 올 이번 수능부터 말이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말이 길지만 사실 1번 문제 제일 쉬운 문제죠. 그냥 목적이 뭔지 저 사람 왜저 말을 하는지 그 목적을 찾으면 돼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이거 3번 책갈피 디자인 대회 하니까 많이 참가하세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그 많은 이야기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목표 섀도잉을 할 건데, 섀도잉 하기 전에 이제 대본 한번 이렇게 훑어볼게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사전 찾아보고 영영사전 그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자, 읽어봤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던가 한번 찾아볼게요. distribute 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다, 맞죠? 그다음에 이게 participate 하면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competition은 이제 뭐 누가 잘하나 대회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opportunity 이거는 기회란 뜻이죠. 어떤 chance란 뜻이고 registration 하면 이렇게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submit 하면은 이렇게 제출하는 거고 application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서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creativity, 이거는 뭐 창의성, 이런 뜻입니다. display는 이렇게 보여주다, 이렇게 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일단 쭉 한국말로 모르겠다 싶은 단어는 이제 다 체킹해봤고, 없어요, 지금, 그죠? 자, 그런 상태다 하면 이제 소리 내어서 내가 이 방송하는 남자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어민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Hello, Hello, Lockwood High Lockwood High School School students. students. This is your This is school your school librarian, Mr. librarian, Mr. Wilkins. Wilkins. I'm sure I'm you're sure you're aware that our aware that school our school library is library is hosting a hosting a bookmark bookmark design design competition. competition. I I encourage encourage students students of of all all grades grades to to participate participate in in the the competition. competition. The The winning winning design designs will be will be made made into into bookmarks, bookmarks, which will which be will be distributed distributed to to library library visitors. visitors. We're We're also also giving giving out out a a variety variety of of other other prizes. prizes. So So don't don't let let this this great great opportunity opportunity slip slip away. away. Since Since the the registration registration period period for for the the bookmark bookmark design design competition competition ends ends this this Friday, Friday, make make sure sure you you visit visit our our school school library library to to submit submit your your application. application. Come Come and and participate participate to to display display your your creativity creativity and and talents. talents. 엄청 말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길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살짝만 우리 도대체 언제 원어민이 띄어 읽더라, 묶어 읽더라 한번 보면 이거 이렇게 했고, 그죠? 그다음에 하고 잠시 자기 이름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잠시. 그다음에 I'm sure you're aware. 그다음에 that our school library is hosting a bookmark design. 이거를 다 읽어서 한꺼번에. 그다음에 I encourage students of all grades. 그다음에 이제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The winning design will be made into bookmarks까지 다 같이 읽고, then which will be distributed to school library visitors. 이렇게. 그다음에 we are also giving out a variety of other prizes. 한 문장 다 같이 읽었어요. So don't let this great opportunity slip away. 후루룩 다 읽었어요. 그다음에 since the registration period for the bookmark design competition까지가 주어라서까지 다 읽었어요. 한꺼번에. 그다음에 ends this Friday 하고 쉼표니까 당연히 쉬고 make sure you visit your school library 그 다음에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to submit your application 안 띄웠던 것 같아요 이 원어민은 그 다음에 come and participate to display your creativity 그 다음에 강조하려고 and talent 이렇게 강조하려고 뒤에 딸랑 탤런트밖에 안 남았지만 강조하려고 또 이렇게 포즈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룰이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려는 부분이 뭔가에 따라서 잠시 포즈하고 강조하는 거를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읽어주면 되긴 돼요. 그죠? 근데 대체로 이제 그런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다 싶으면은 요렇게 전반적인 룰을 따르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쉐도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쉐도잉 하기 전에 우리 그 포즈를 넣어서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우리 한번 쉐도잉 해볼게요. Hello, Hello, Lockwood High Lockwood High School School students. students. This is your This is school your school librarian, Mr. librarian, Mr. Wilkins. Wilkins. I'm sure I'm you're sure you're aware that our aware that our school school library is library is hosting a hosting a bookmark bookmark design design competition. competition. I I encourage encourage students students of of all all grades grades to to participate participate in the in the competition. competition. The The winning winning designs designs will be will be made made into into bookmarks, bookmarks, which will be which will be distributed distributed to to library library visitors. visitors. We're We're also also giving giving out out a a variety variety of of other other prizes. prizes. So So don't don't let let this this great great opportunity opportunity slip slip away. away. Since Since the the registration registration period period for for the the bookmark bookmark design design competition competition ends ends this this Friday, Friday, make make sure sure you you visit visit our our school school library library to to submit submit your your application. application. Come and Come and participate participate to to display display your your creativity creativity and and talents. 이렇게 이거 대본 없이 한번 쉐도잉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1번. Hello, Hello, Lockwood High Lockwood School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ents. is your school This is your school librarian, Mr. librarian, Mr. Wilkins. Wilkins. I'm sure you're I'm sure aware you're that our aware that school school library is library hosting is a hosting a bookmark bookmark design design competition. competition. I encourage I students encourage of all students of all grades to grades to participate in the participate in this competition. competition. The winning The winning designs will be designs made will be into made into bookmarks, which will bookmarks, be which will be distributed to distributed to library school library visitors. visitors. We're also We're giving also out a giving out variety a of other variety of prizes. prizes. So don't let So this don't let great this great opportunity slip opportunity slip away. away. Since the Since the registration registration period for the period for bookmark the design bookmark design competition ends competition this ends this Friday, Friday, make sure you make visit sure our you visit school our school library to library submit to your submit your application. application. Come and Come and participate to participate to display your display your creativity creativity and and talents. talent.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장르, 특히 이제 짧은 동화책, 우리 꼬맹이들한테 읽어줄 수 있는 동화책,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길어진 챕터북,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한 교과서, 그리고 이제 영어 듣기 시험까지 여러 장르, 픽션, 넌픽션을 넘나들면서 자신 있게 영어를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그 억양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요런 부분 우리 연습해 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렇게 조금 더욱더 길어진 챕터북을 함께 읽는 거, 그리고 또 쉐도잉까지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이게 영어를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이렇게 키우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 잠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맨 초반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보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잘 많이 먹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참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스스로 잘한다고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혼자서 열심히 내공을 쌓아야 된다. 내공을 쌓는 가장 제가 경험으로 특효가 되는 방법은 뭐다? 쉐도잉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쉐도잉을 여러 장르에 또는 여러 난이도의 인풋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해봤습니다. 물론 한 번의 연습으로 다잘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각자 자신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매체를 찾아서, 그리고 다음 주 영상에서는 또 다른 매체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자기 수준과 취향에 맞는 걸 하나 골라잡아서 깊이 파고들면 그 쉐도잉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영어를 읽는 이 자신감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즐겁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또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자주 말하는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은 더욱더 열심히 또 해보고 싶고, 이러한 선순환으로 가는 우리가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픽이 세계 공용어가 될이 영어를 우리도 즐겁게 자신 있게 배워나가 보자 하는 게 저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여전히 이렇게 내공을 쌓는 이야기 여러 가지 재료로 한번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 아침 시간에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 어머님 중에서 어떤 분이 영어 단어를 아들이 오늘 빡지를 쓰고 있는데 하기 싫어서 줄이를 틀더라 일때 어떻게 코치를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리기를 그 영어 빡지를 쓰는 거는 사실 조금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방법이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빡지 쓰는 거 대신에 입으로 떼어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입으로 많이 읽고 그거를 음성 녹음을 시켜서 대신 엄마한테 검사를 맡아라 라고 하던지, 그리고 이제 그 단어뜻 이렇게 할게 아니고 영영사전을 찾아서 쭉 소리내서 예문을 읽는 요거를 더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아이들 코치해 보세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단어를 실제로 아이가 문제집에서 만난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데모스트레이트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엄마표 영어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고 협상을 참 잘해야 되는데 가끔 아이가 하는 소리가 옳은 소리가 있어요. 엄마 이 빡지를 내가 써서 뭐 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아이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말을 조금 귀를 기울여 가지고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게 저의 사실 이제 이유긴 해요. 이 엄마표 영어라는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실제로 제가 두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의 그 기싸움이라든지 마음속에 이러한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하는 그 갈등의 순간을 제가 캐치하는 대로 영상으로 또는 짧게 또 팁으로 밑에 댓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긴 시간 저랑 함께 영어를 오늘 연습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